한일양국공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. 수상도 다수의 수상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미 영화화 되기 이전에도 이미 연극을 통해서 많은 팬이 확보된 그런 정보를 알고 있고 이 극본을 직접 쓰셨고 연출을 하신 정윤신 감독께서 이번에 이 소재로 영화 데뷔작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1월 달에 일본에 가서 막 제작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편의 일본 영화를 보는 와중에 이 영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또 영화를 보면서 상당한 그 희열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꼭 이 영화를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영화를 보는 한 도중에 이미 결심을 했고 영화 끝나고 나서는 아 영화를 개막적으로 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 연극뿐만 아니라 신하라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래서 뭐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 영화의 연출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동시대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일단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영화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늦추고 있는 보편적 정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창작자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능숙하게 예술적으로도 능숙하게 풀어낸 아주 좋은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일본 영화 내의 그 어떤 현실에 비춰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